이른 아침부터 같은 옷차림을 한 청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길게 줄을 이룬 채 코로나19 검사 순서를 기다립니다. 따끔하고 얼얼한 신속항원 검사를 마친 청년들. 너도 나도 짐을 한가득 들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대체 무슨 일로 한자리에 모인 걸까요? 이들은 30여 개 나라에서 온 한인 대학생 300여 명. 모국을 체험하기 위해 여름방학도 기꺼이 반납한 채 한데 모인 겁니다. このキャンプでは結構いろいろなところを回ったりするので、歴史に関したり、文化に関したり、そういったことを回りながら、様々な場所で経験を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 연례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습니다. 올해 모국 체험은 강원도 고성 DMZ와 부산 전주까지 조를자 전국 각지를 도는 일정인데요. 특별한 경험 쌓기를 앞둔 참가자들은 기쁨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Эмоции, во-первых, потому что я впервые в Корее, и для меня впервы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лагере каком-то таком обширном. И позитивные эмоции. 모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한국인 친구랑 이렇게 많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되고 이번에도 많이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내가 글로벌 코리안으로서 또 현지에 돌아가서 어떻게 또 우리가 한국을 소개하고 이런 그 한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청소년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이번 모국 연수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자라온 환경도 언어도 다르지만 참가자들에겐 한국계 이민자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오랜 친구처럼 마음을 열게 됩니다. 즐거운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버스로 4시간 정도를 꼬박 달려 도착한 강원도 고성. 이곳에는 학생들이 책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비무장지대, DMZ가 있습니다. 먼저 군인 인식표를 만들어 보는 시간.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를 열심히 새겨넣고 완성된 인식표는 서로 구경합니다. 만들 때는 마냥 즐거웠는데 그 의미를 되새겨보니 전쟁의 아픔이 어렴풋하게 느껴집니다. 이유はもちろんこれ本来の意味が自分の身元を証明するこれをつけることによって死を意識するものだと思うの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何かことまりできないような感慨深さを感じます。 낯설지만 어딘가 애틋한 땅. 군사분계선 너머에는 아직은 갈 수 없는 또 다른 한반도가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 땅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사진으로도 남겨봅니다. 실제로 이곳에 오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That kind of separation, it's really difficult for everyone and only makes things worse. So we are the same, we are equal, so we have to be united, yes. 통일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한민족이에요. 특히 일본에서 온 이연세 씨는 이번 DMZ 방문이 더 남다른데요.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오사카에서 자란 헌세 씨. 현지 사회에서 모범적인 리더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일본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랐던 사관학교의 교육 방침에 회의를 느껴 자퇴하고 한국어 전공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헌세 씨가 느낀 혼란과 고민, 그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自分は一応韓国の血が入っているので、もうその軍隊っていうその日本の組織に身を置くことが本当に正しいと言ったらちょっと語弊がありますけれども、 이때 이노카っていう意識は少なからずありました.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한 이들이 미국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한민족 공식 이민사는 올해로 꼭 120년이 됐습니다. 기나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진 한인은 약 750만 명. 한인 2세대, 3세대로 내려올수록 동포들과 모국의 연결고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모국을 온몸으로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이런 기회가 더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увидеться с другими корейцам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я не один и нас очень много. 베네수엘라에서 꾸준히 살면서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베네수엘라 쪽에 점점 더 이렇게 기울여지게 됐는데 모국 영수를 참여하면서 또 다른 재외동포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한국 문화에 배우면서 한국 정체성을 더 당당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면서도 뭔가 이렇게 피부도 다르고 어떤 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뭔가 내 안에 있었던 고민들과 또 내가 혼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7박 8일, 한여름밤의 꿈처럼 빠르게 흘러간 시간.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려니 아쉬운 마음 가득하지만 그래도 함께이기에 행복했습니다. 내 뿌리와 정체성을 배우고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마음을 나눈 여름방학. 모국에서 보낸 뜨거운 여름날의 추억을 안고 다시 전 세계 각자의 자리에서 더 굳게 당당히 뿌리 내릴 날을 약속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 제동포 모국 현수 파이팅! 来到这里交认识到来自各个国家的好朋友然后看到很漂亮的景色所以我也很开心 다양한 그들의 생각을 배웠고 또한 모국 영수에서 한국말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Yeah, for me it's really amazing to be here because I'm honor my Korean roots. I honor the memory of my great great grandfather. Pues me siento muy feliz porque me da mucho gusto poder conocer acerca de mis raíces, de lo que es parte también de mí, de mi otra cultura. Y pues también conocer historia de cómo mis abuelos pudieron llegar a México y pues todo lo que tuvieron que pasar por todo lo que sucedió aquí entre ambas Coreas. 러시아에서 15년 동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나에게 한국은 조국이다라는 말을 쓰고 싶네요. 매장을 둘러보며 제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합니다. 시장 반응도 놓치지 않고 직접 살피는 이 사람. 정년을 코앞에 두고도 직접 발로 뛰는 식품 유통업체 대표 정종환 씨의 일과입니다. 종환 씨는 벌써 20년째 유럽 내 아시아 식품점이나 식당에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식료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작한 사업은 영국과 독일, 폴란드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지난해 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저는 식품 박람회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시아, 베트남 다 돌아다니면 제가 직접 뛰었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이 나오고 뭐가 유행인지를 직접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팬데믹 전에는 1년에 한국 5번 방문했고 기업인으로서 정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일품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참 성공적으로 전 유럽을 정말 파나시아의 그 기업을 성장하기까지는 정말 그 나름대로의 그 기업의 정신이 없으면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빼어난 결과만 주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던 노력이 뒷받침됐는데요. 먼저 오스트리아에 정착한 친구의 권유에 이민을 택한 정종환 씨. 당시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해 주신 돈으로 편도 비행기 싹을 치르고 나니 남은 건 100달러 남짓. 급하게 배워온 용접 기술로 10개월 정도 조수 일을 하다 실직 후 현지 대사관에서 6년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6시 퇴근하고 나면은 밥 먹고 나가가지고 12시 밤 1시까지 택시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밑천으로 한국 요리사와 동업해 식당을 차린 게 첫 사업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하는 성실함은 요식업에서 결실을 냈는데요. 운영하는 식당이 7개까지 늘어나면서 식당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회사를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정열을 이기는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커진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Different experience about the new challenges. Every day you have new challenges in work, new topics. So this is quite interesting. Yeah. Good ideas and it makes a lot of input in the company, to the company. He's a very good personality, a strong personality. He knows what he wants to have, and he can bring this to all people in a very common and very good way. 사업 투자만큼이나 꾸준히 해온 건 바로 지역 사회의 환원. 지금의 성공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일궈낸 게 아닌 걸 알기에 함께 만들어온 주변의 도움을 잊지 않고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 간호사 강부들을 돕는 그 사랑의 쌀 모금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매년 저희가 독일에서 그 저희 지사 독일에서 100포대씩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약 5년 동안은 오스트리아 한인 회장으로 일하면서 음악 전공 유학생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힘써왔는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위해 직접 식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도 하지만은 이 40년을 오스트리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2의 조국이기도 하고 우리 내 딸을 오스트리아에서 낳게 됐고 그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더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기여가 있다면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단돈 100달러, 홀로 먼 타지, 맨 땅에서 시작해 유럽 1위의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를 꾸려온 정종환 씨.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어온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올해 새로운 목표는 이 제품을 이런 아시아 식당이나 숍에 만들 것이 아니고 현지 마켓에 넣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사단법인 재외동포 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재외동포와 이민자를 아우르기 위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재외동포 정책과 이주민 정책 두 가지를 포괄해 총리 직속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한국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많은 동포들을 이렇게 우리가 규합을 해서 세계에 기여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분명히 제도, 이 재외동포 천할지 청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청이 하루라도 빨리 이 설립이 되어서 해외 동포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미 시인협회가 충북 옥천문화원과 연계해 정지용 해외문학상을 제정하고 올해 첫 공모전을 엽니다. 제1회 정지용 해외문학상 참가 대상은 미주 지역에서 7년 이상 활동한 동포 시인으로 접수 희망자는 작품 7편에서 10편을 10월 11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